골리앗 바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 멸절의 위기 앞에서 바로를 위해 기도하고 골리앗을 위해 기도한다. 바로와 골리앗 같은 악한 자도 대적치 말라며 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한다. 바로와 골리앗,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참칭하며 성도들을 핍박한다. 적그리스도와 그 예표적인 인물들은 대적의 대상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지금 김정은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혹이다. 미혹의 영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바꾼다.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미루고 중요치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 기독해 만든다. 한반도 주사파 세력에 의해 체제가 변혁될 위기 앞에서 북한 지하교인이 멸절되고 동족들이 학살되는 사륙 앞에서 김정은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 시대 이때의 절박한 기도는 한반도 흑암의 영,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3대 세습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 동족의 육신이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임박한 정상회담에서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사악한 결탁과 더러운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켜 북한 동족을 살려낼 고레스 왕처럼 사용해 주시길 부르짖는 것이다. 북한 동족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기도 대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순진한 양떼를 향한 미혹이다. 적화와 전쟁의 위기를 희석해 골리앗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대적하는 믿음의 선포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 잊쩌, 알쩌, 싼쩌, 쓰쩌, 짐승처럼 중국에서 팔려가는 수십만 동족 처녀 누이들의 고통에 눈 감게 만드는 것이다. 봄부질, 비둘기 등 온갖 고문으로 죽어가는 강제 송환 탈북자의 피눈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강제 낙태, 영아 살해, 저주 속에 죽임당한 탈북 여성 아이들의 무덤산을 외면케 만드는 것이다. 잊지 말라. 2018년 한국에 필요한 기도는 김정은 회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이다. 이 민족 위에 드리워진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기도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 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붕괴되는 기도이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주여, 저희들은 회개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안락에 감사치 못했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학대받는 것과 갇힌 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남한의 평화, 남한의 평강, 썩어 없어질 육신의 안락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한반도 평화라 말하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며 정욕적 간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수용소 세빗장을 부수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우상체제, 주체사상 정권의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는 북한의 세습 정권을 이제는 끝내 주옵소서. 북한의 문을 열고 빛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저 땅에도 서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했던 이 땅의 청년들이 북한 재건의 꿈을 꾸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했던 아비들이 선교 한국의 비전을 향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소망 없던 노인들이 초원과 대륙의 잡족을 구하며 주님께 여생을 헌신케 하옵소서. 아버지, 예정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